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8장, 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제목이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미스바 대성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심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었습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때부터 미스바 지명은 회개와 결단의 장소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닉 상태가 됐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큰 천둥을 일으켜 블레셋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거죠. 기가 막히는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잘못도 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어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운 거죠.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사사계에 나오는 모든 사사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직분을 자기 두 아들에게 세습을 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직을 남용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했습니다. 사무엘이 다 훌륭했지만 이 자식 문제만큼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는 믿을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 대놓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 실망했습니다. 그 배신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70명에 불과하던 야곱의 가족을 애굽을 떠날 때는 수백만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세워달라 하니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죠. 강제로 왕이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타락을 하죠.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7장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예,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사무엘의 실수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선지자요, 사사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자식에게 약했던 거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자식에게 약해서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식에게 약한 것이 모든 부모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자식 문제로 실수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그걸 구실 삼아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으니 사무엘의 실수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내적 치유 성경 공부,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상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이 이번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예배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믿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상을 멸시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겨서 우리의 자녀들이 심판받는 하나님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까지도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상처, 나도 알지 못했던 뿌리 깊은 열등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강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또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